할렐루야, 컬링 플레이어의 서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24시간 나를 보호하는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며 평안한 가운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하며 감사하고 또한 나의 부족한 모습에서 되돌아서며 습관적인 죄에서 회개하고 원수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해안받지 않고 참된 샬롬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보호와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더 크신 은혜와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며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24시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어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푸른 풀밭, 쉴 만한 문가로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며 인도하심을 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소생시키시고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상을 차려주시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름 부음을 부으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버지의 은혜에 따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모든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저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리할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강변에 아버지 하나님 그 뿌리가 심겨지고 더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오히려 더욱더 청하여지고 또가무은 해에도 걱정없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한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복을 주시고 그의 뿌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강가에 심어진 뿌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더위와 어떠한 공격이 있어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잊을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을 잠시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24시간 360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구가 아닌,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간구야. 오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일히 여겨 주시하사, 아버지의 손바닥 안에, 주의 보호하심 안에 주의 성벽 안에 항상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벽에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은 빨리... 걸으며 헐며 너를 황폐한 자들들을 오히려 그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또한 아버지 악한 모든 죄와 습관으로부터 떠나가며 주의 놀라우신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먼저 주시고 그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수 있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참된 평안이며, 참된 샬롬이며,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에 싸우니, 이 평안 가운데 우리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 하니고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며, 아버지와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 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평안을 이 샬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샬롬의 역사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가는 길 오는 길 아버지 삶의 모든 아버지 의일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주의 평안이 이들을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많하로나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가에 흐리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소산하기를 시냇가에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줄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택함은 아버지의 취소될 수 없으며 영원한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궁유를 베풀어 주시하사 오른길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고통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악한 영으로 더 매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자유케 하게 하시고 가정의 여러분 모든 형편과 어려움과 재정과 여러 모든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우리의 영을 내 자손뿐만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 아버지 풍성하게 복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소산하기를 신의 가에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냇가에 흐르게 하는 놀라우신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병든 마음에게 병든 마른 땅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있는 마른 땅에 슬픔이 있는 마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있는 마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목말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른 땅에 이 시간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수가 넘게 하시고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러라 너를 대적하여 송소하는 모든 현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우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 나라니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오 주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 여우와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공의를 우리를 쓰게 하시고, 또한 그 공의 가운데에 있어 학대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들에 서 이제 그 학대가 우리에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멀어지실 것인즉실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모든 분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오히려 패망하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와 고통 가운데 하는 이 모든 연장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사오니 이것들을 우리에게서 파괴하며 이것들을 우리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하사 그들의 모든 연장이, 그들의 모든 공격이 악한 이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속히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너, 우리를 아버지여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임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감사하며, 일어나 우리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모든 현은 우리에게서 정제를 당하고, 주님 앞에 정제를 당하고, 이는 여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의 나라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심을 아버지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버지 안에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고 우리 같은 죄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주어진 일 때문에 고통스럽고 부끄러움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여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가난의 영에 메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영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함으로 채움을 받게 하시고 그 풍성함으로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풍성함 공급함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발견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 축복하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의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과 특별히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조현병과 암병과 또 불치병과 또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과 여러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신경과 뼈와 근육과 또 아버지의 종양과 이 모든 것들. 당뇨와 척추와 이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완전하게, 완전하게, 완전하게 자유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하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치유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 귀한 마음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르니.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아버 오주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 아버지여 낭망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기도를 또한 아버지와 간구와 보호와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쉬뢰 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아 너를 지으신 이가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믿음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 확신이 이 시간 아버지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아버지여 물가운데로 지나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어떤 질병이 어떤 고통이 어떤 악한 영들이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건지시며 주께서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주께서 나을 아버지와 타지도 않게 지켜주신 것을 확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자들에게 24시간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 얼마나 아버지 우리를 아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발견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주는 나의 찬송이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지 없으며 위로할지 없으며 치유할지 없으며 우리에게 평안을 줄 자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며 친구이시며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미 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됨을 찬송합니다. 오 아버지여 나를 고치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아버지여 우리가 낫고 이 죄악과 악한 고통과 습 간적인 죄로부터 아버지와 벗어남을 찬송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이 죄악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한 환경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합니다. 나를 고치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주님만을 우리를 불쌍히 구일이 여기며, 우리를 완전케 하고 자유케 되고 평안케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구일이여 기어주시고 주는 나의 찬송이니 나를 고치시시로 고치소서란 말씀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풀어지며 성취되어지고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노니 주여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100%이 죄악과 질병에서 완벽하게 치유됨을 선포하며 고백하겠나이다 오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죽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영화는 내가 을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완전한 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지혜로 아버지 하나 우리를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감동, 이 약속의 말씀의 근실을 지키고 이것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하사. 날마다 이 말씀이 나의 발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하사.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늘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선포하며 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3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지켜주시고 그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목의 장식이 되며 우리의 길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거치지 않게 하겠으며 또한 우리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운 적 우리의 잠이 다를 수 있도록 평안에 잠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울 때에도 이 악한 영으로 이 꿈과 환성과 환청과 환시와 악한 모든 아버지의 일이 임하네요 두려워하지 않겠고 내가 주운 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임할 때에도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저 여호와는 우리가 의지할 이시라 하나님께서 약 속하셨사오니 이 두려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직장으로 향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또 하루를 자녀를 또아버지 돌보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아버지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악한 영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부모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구와 소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기록된 말씀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오늘 이 약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풀어지며 또 그들에게 응답되어지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보상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완전하신 자유와 기뻐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24시간 보호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라도 주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잠시라도 주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잠시라도 악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잠시라도 마음의 근심이나 염려가 있게 하시지 않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하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호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버지여 부리는 천군 천사를 명하여 주시아사 죄악과 고통과 습관적인 여러 모든 죄악에서부터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감하, 감동시켜 주시아사 즉시 돌아서게 하시고 즉시 주의 법에 임하며 주의 법에 순종하며 주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하나님의 보호가 이말 주여다 24시간 365일 하나님 보호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말 주여다 악한 영은 즉시 떠나가고 방해와 회방은 이 시간 떠나가고 방해와 회방은 이 시간 떠나가고 주의 보혈과 능력과 특별히 하나님의 기록된 이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악한 영들과 질병과 고통과 죄악의 습관들과 환경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평강과 평안이 이 말을 지어다. 하나님이 축복이 이 말을 지어다. 오, 아버지,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아멘 하는 자들에게 오늘 평안을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 즉시 아버지가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남편을 지켜주시고 저희 아내를 지켜주시고 저희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상행한 상황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이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하사이 평안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악한 영으로도 보호받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샬롬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오, 성령님,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주어진 환경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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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